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전에 제가 티완에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약속드린 컨텐츠 중에 오늘은 숙소와 먹거리에 대한 소개를 같이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짬밥이 좀 있고 먹을 거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과 자부심은 어느 정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럼 함께 해보시죠. 여기는 제가 되게 익숙한 거리예요. 그동안 많이 왔던 거리고 좀 이런 데가 있어요. 여기 정균족발이라고 정균이 형이 계셨기 때문에 정균족발이랑 헷갈리는데 제가 먹었던 족발 중에 가장 맛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반가워 반가워. 네. 오랜만이네? 네? 오랜만이야. 네, 2년 만에 와요. 악수 한번 합시다. 너무 반가워요. 아이고. 내가 지키고 있어서 봐봐. 아, 저희 또 추억이 또 있죠. 항상 저 왔어요. 이거 주시고 이거 하나 저 사왔는데 하나 드세요. 그러면 아우 뭐 이런 걸 다 줘. 아유 고마워 하면서 아이스크림 하나 가져가 하면서 막 주시고. 여기가 되게 진짜 추억이 많아요. 엄청 추억이 많은데 왜 추억이 많냐면 항상 저희가 했던 게 자연팜 찬스라고 재료를 사서 숙소에 가서 해먹는. 여기가 숙소랑 가장 가깝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사 먹었었죠. 그러면은 이제 오늘의 메인 디쉬를 먹으러 출발해 보시죠. 오랜만이네요. 옛날 생각도 새록새록 나고 눌러보겠습니다. 아 이게 이런 두금이 나오는구나. 안에 사람 계신 거 맞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밥 얻어 먹으러 왔습니다. 대학이? 아, 안녕하세요. 그래 알았어. 네. 누르고 들어가면 되죠? 알았습니다. 알겠어 들었으니까 누르고 들어가면 되죠. 여기서부터 냄새를 알 수 있어요. 맞추면서 들어가. 어? 오늘 닭갈비인데? 아니 오늘 떡볶이인 것 같은데? 아니? 오늘 제육볶음인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 세 개가 냄새가 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아 제가 요새 비염이 있어가지고. 안녕하세요. 아이 분이 안녕하세요. 아유 잘했어. 아 오랜만에 뵙습니다. 돌아와줘서 너무 반가워요. 아유 진짜 오랜만에 왔는데 변한 건 근데 하나도 없어요. 있는 것만 있고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 실례하겠습니다. 무슨 팀? 와 뭐야? 이거 누구 방이지? 이거 이상혁 방인가요? 아닌가? 원래 이상혁이 이렇게 짐을 좀 쌓아놔요. 쌓아놓고 어? 왜 이렇게 정리 안 하고 사냐? 막 그러면서 지가 이렇게 해놓고 여기 누구 방이에요? 아직 모르나요? 여기 에포 파란 머리 쉽지 않은데? 그리고 울프가 있던 방은 페이커. 아 성공했네 그 친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로 이렇게 가면은 화장실이 있죠. 이 화장실의 또 특이점이라면 엄청 큰 욕조가 있는데 이 욕조 아무도 안 써요. 저기서 이제 다 같이 서서 이제 씻으니까 아 이거는 사용하기엔 좀 그렇다. 그래가지고 나름 그래도 비데도 다 갖춰져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제가 쓰던 방이에요. 아까 이 이모님께서 상혁이가 이제 쓴다고 했는데 되게 아주 그냥 컨셉 지대로 잡아놨죠? 원래 이런 친구 아닌데 근데 이거 상혁이가 피아노 친다 그랬거든요. 원래 이런 애 아닌데 여기가 왜 좋냐면 일단 단독 에어컨을 제가 여기 달아놨죠. 이게 되게 좋더라고요 이 에어컨이. 그리고 이 다음에 이쪽으로 오시면은 개인 화장실이 있다는 게 단체 생활에서는 어마무시한 메리트예요. 어마무시한. 이 옷장이 또 레전드인데 전 여기다가 피규어를 놨어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도 이렇게 수납이 쫙 있고 여기가 가장 좋은 방이죠. 이상형이 쓰고 있다니까 뭐. 아 이거 그냥 짬으로 밀어붙인 것 같기도 하고. 안녕하세요. 어? 안녕. 안녕하세요. 뭔 일이야? 뭐가? 이거 그대로 그냥 촬영 들어가면 돼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반찬이 많네. 네? 반찬. 어, 이거 밥하고 가면 되나요? 응. 그렇죠. 와, 진짜 옛날이랑 바뀐 거 없지? 약간 나 때는 말이야 시원하네, 자꾸. 나 때는 말이야.
제가 집에서 쓰는 그릇이 커가지고 그런지 이게 익숙하지 않대요. 저희 숙소는요 되게 건강식이 많고요. 색깔도 좀 다채롭고 또 저랑 밥 먹을 수 있죠. 그게 또 장점이죠. 인정? 많이 늘었네. 근데 오늘 좀 잘 나온 것 같아요. 어우 뭐 비주얼 그대로의 맛이. 아니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비주얼 그대로의 맛. 네. 그런 멘트 좋아. 솔직히 해외 가면 케이터링 먹잖아. 그거 맛있어. 나 근데 국정에 미역국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 한영이는 어른 입맛. 저는 이민 저는 어때요? 저는 애기 입맛. 말씀드렸죠? 전 닭갈비가 제 취향이에요. 오이, 굴 그런 거 되게 싫어하고. 저희 약간 한 끼 주세요 컨셉인가요? 원래 진행자가 멘트를 다 이끌거든요. 그냥 밥만 먹겠습니다. 그동안 나온 내 입맛 중에 탑3 하나 먹고. 삼겹살. 아 삼겹살. 삼겹살 소고기 차돌박이. 버너에다가 이렇게 삼겹살 구워주실 때도 있고 소고기 구워주실 때도 있고 막 양념에 재 가지고 이렇게 해주실 때가 있는데 그것도 되게 맛있고 그것도 맛있고. 아, 네. 저 방이 좀 좋더라고요. 혼자만 좋은 방 쓰고 있었어, 그동안. 재환이 나가자마자 네. 상혁이가 딱 잡았어. 아, 진짜요? 아, 이번엔 약간 짬순으로 한 거 같아. 와, 씨. 요즘엔 좀 바쁜가 봐. 아니, 너무 바빠. 진짜 너무 바빠. 미팅하고 촬영하고, 미팅하고 촬영하고. 와, 샐러드네. 완전. 너 그러면 밥 맨날 사 먹냐? 해 먹지. 다 먹어? 해먹어. 해먹어? 응. 너가? 응. 요리를? 응. 김치찌개 할 줄 알아? 김치찌개 기가 막히지. 그 예전에 너가 만들었던 그 찌개인가요? 김치찌개. 김치찌개 맛이 좀 애매했다고 그러는데. 원래 애매한 게 포인트야. 전혀요. 뭐지? 이모님. 재환이가 밥이 안 그리웠대요. 아니 밥은 재환이가 그립지. 밥이 안 그리웠대. 밥은 그립죠. 밥은 그립. 아 밥은 그립죠. 설마 재환이가 밥 그렸지? 그럼요. 비교한 실력이 늘었어. 그거는 좀 그립죠. 그 여기 앉아가지고 이제 보드 게임 하던 거 그거 하나는 그립. 상혁이도 사실 솔직히 말하면 보드 게임에 참여를 잘 안 하다가 마지막에 말년으로 갈수록 참여를 했어요. 아 그때는 하도 시간이 남아가지고 아 18년도 때 시간이 남아가지고. 터키 생활 어땠어요? 나쁘지도. 터키 밥 맛있냐? 어 맛있어. 유진이도 터키 가지 않았나? 사라랑 맨날 메이플 했다는 소문이. 너도 해 메이플? 저는 그냥 무과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상 많이 좋아졌네. 시간 날 때마다 그렇게 뭐 메이플도 하고 18년도에 많이 했지. 시간이 남아가지고 빨리 떨어지니까 시간이 많더라고. 많이 늘었네. 그냥 맛있게 잘 먹었다. 아까 오니까 너무 좋았던 거는 제 물건이 곳곳에 아직도 남아 있던 게. 빨리 가져가. 공간 차지. 오늘 생일이네. 와 생일. 와. 어이 뭐야. 기념해주세요. 여기 놔주세요. 네. 아유. 아유. 승희진 축하드립니다. 아유. 물어. 아. 감사. 아유. 아유, 잘 닦았다. 아유. 그러면 이제 밥도 다 먹었으니까 오늘 삼행시로 다 대결 한판 해가지고 설거지방. 아, 좋습니다. 깔끔하게. 준비 시간 30초. 30초요? 아, 30초는 너무 긴데? 바로 하죠? 원래 바로 하는 게 아니야. 저 아 상영이 근데 이거 평소에 자주 했던 거 같은데? 어, 안했어. 아, 해! 페이가 커지더니 이 이제는 보기도 힘들구나. 어, 커! 커요 오늘 상영이. 이 이제 완 제 재환이 완 완이 아 그래도 또 얻어 먹었으니까 어떻게 집주인이 설거지 시켜요? 밥도 얻어 먹었는데. 그리고 뭐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제가 집에서 설거지는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울프의 올슐랭 가이드 첫 회를 이렇게 마쳤는데요. 일단 맛은 더할 나위 없는, 물론 당연히 5성인데 오늘의 디쉬들이 이상형 맞춤이었어요. 호박이라든가 잡채, 무생채, 제 입맛은 좀 아닌 그런 식사였기 때문에 5성, 5점 만점에 3.8점, 3.8성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